안녕하세요. 예보관 박정민입니다. 이번 주 주말 날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반구 5km 상공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베링해 부근에 형성된 저지기압 등으로 인하여 고위도 동아시아 지역에 기압계 이동이 동서간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부근 중위도에서는 대체로 흐름이 원활한 가운데 동해북부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중층 단파골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 내륙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기압 등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날씨가 호전될 수 있는 대기 중층의 기압계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자료와 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단파골은 토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겠고, 이후 일요일까지는 대기 중층 기압능의 영향권에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약 1.5km 상공에 850헥토파스칼이 상당 온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상당 온위는 기온뿐 아니라 대기 중의 수증기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단을 분류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단과 기단 간의 경계에서 발생되는 장마전선의 지표로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장마전선 분석에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는 333도 K 상당 온위 값이 토요일 오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으나 저기압의 이동과 함께 빠르게 동진하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상당 온위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부근에서 장마전선이 점차 소강 상태에 들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를 예보하기 위해서는 태풍 상황을 보셔야 하는데요. 제10호 태풍 마트모는 목요일경 중국 남부로 상륙하면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후에 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를 장마전선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많은 양의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대 해상에서 태풍의 활동이 활발한 상황이고,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근 기압계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강수량과 지역에 대한 예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분석을 종합해서 주말 예보를 말씀드린다면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요일 오후에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최신 기상 정보를 적극 참고하셔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